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홍준표 세 글자 뭘까요? 역선택입니까? 네, 관련이 있긴 한데요. 좌향좌입니다. 좌향좌라면 홍 후보가 이 뭐 외연 확장, 이게 진보 진영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네, 최근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참배에 앞서서 진보에 노무현이 있었다면 보수에는 홍준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홍 후보 하면 이 우파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조금 뭐 달라지는 겁니까? 네, 조금 더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인사도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또 친여 성향의 방송인과 스스럼 없이 방송도 하는데요. 오늘처럼 김어준 씨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에 저에 대한 비호감을 줄여주는 큰 효과가 있죠. 곤란한 질문도 드려야죠. 네. 네. 딴 거 물으세요. 딴 거요? 물을 거 없으면 그만하시고. 자, 요즘 여론조사 보면 실제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기가 좋다죠? 네, 그제 발표된 이 보수 진영 후보군들의 적합도 조사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19%를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23%,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 30%의 선택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여권 지지층도 소중한 한 표가 될 수 있겠죠. 홍준표 후보의 좌클릭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려 말하기 문재인 대통령 얘기인가 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와대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 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도 많이 불러주시고. 자, 그럼 저 이제 카메라가 나간 뒤에 대통령의 돌려 말하기가 시작됐나 보죠?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은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와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전제했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뭐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네. 대신 오늘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잔뜩 이야기했다는데요. 참석했던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의 취지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현안이 아니다. 가짜뉴스 막겠다면서 정작 1인 미디어들은 다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언론인 출신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전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 서한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언론중재법이 무엇이 문제인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한 유엔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가짜뉴스 막아야죠. 그런데 자칫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이 권력이 통제 수단으로 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